우리! 잔디야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재경경, 우리 준표 깨우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. 벌써?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런 차림으로 여기... 접니다. 할멈, 어떻게 된 거예요? 잊지 않으셨겠지요? 선대 회장님의 요원으로 이 집안에서의 제 직분과 권한은 종신이라는 걸. 난 내 집안에 저런 아이가 있는 거 잠시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. 당장 내쫓으세요. 그렇게는 못합니다. 할멈! 저 아이를 고용한 거는 제 권한입니다.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지요. 뭐하니? 잔디는 얼른 날 따라오지 않고 할 일이 산쌤이야. 네, 선배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하다 소리 들으려고 한 일 아니다.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내 준표 도련님이 걱정이었지. 그런 도련님이 달라지셨더구나. 아무래도 너 때문인 것 같고 80평생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믿어볼 수밖에. 나예요. 지금 가는 길. 혼자 다 먹고 내 거 안 남기면 나 정말 화낸다. 네. 어, 이정이냐? 잘 있어? 나야 잘 지내지. 너 임마, 형 안 보고 싶어? 궁금하면 함 들려. 너한테 보여줄 사람도 있고 해줄 얘기도 있으니까. 너 보면 진짜 깜짝 놀랄걸? 그리고 무지 반가울 거야. 형은 행복하지? 그래. 나 혼자 행복해서 미안하다, 엄마. 이정아. 이정아! 모두들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부터 이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될 하재경입니다. 뭐? 재경양 부모님과 의논드려서 너희 둘 결혼을 좀 앞당기기로 했다. 재경양은 결혼식 전까지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될 거야. 난 받아들일 수 없어. Give and take. 비즈니스의 기본을 모르진 않겠지? 내 방으로 잠깐 와줄래? 잔디, 나 부탁이 있어. 뭔데요? 꼭 들어준다고 약속부터 해줘. 내 들러리가 돼줘. 다른 사람은 안 돼. 꼭 잔디가 해주면 좋겠어. 들어줄 거지, 응? 잘 길들인 놈이다. 가져가 봐. 가실래요? 매운탕은 말이여, 네 애미가 아주 잘 끓였었는데 오늘이 저 그 아이들 저 결혼 기념일이다. 아직도 눈에 선하다. 그걸 네 할미한테 받아서 끼면서 세상에 하나뿐인데 왜 안 줬습니까? 그러더라. 미안하다. 그런 애미를 내가 너한테서 뺏었어. 내 업보 때문에. 잔디야, 이번엔 진짜로 결혼이야. 결혼이라는 건 그냥 몇 달 만나서 헤어지거나 뭐 그런 거랑 다르다는 거 알잖아. 저게 두 사람의 미래야. 구준표가 있어야 되는 자리고. 아, 주방이... 어쩐 일이야?
선배 하나로 어쩐 일이세요? 난 할아버지. 저도 할아버지가. 저기요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, 커플 웨딩 사진 콘테스트요. 스티커로 점수 받아가지고 제일 이쁜 커플한테 상품 준대요. 심심한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? 에? 찍습니다. 하나, 아, 좀만, 좀만 더. 좀 더 다정스럽게 좀. 기분 업. 어, 자. 곧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. 괜찮냐?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. 잔디 같이 왔어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 그 녀석한테 들러리를 부탁한 몽키나 그걸 받아들인 그놈이나. 지금 제일 힘든 게 누구라고 생각해? 나 알아. 준표랑 잔디 서로 많이 좋아한 거.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. 나 원래 그런 애 아닌데 잔디한텐 좀 비겁했어. 아니에요. 제가 솔직하게 말 못해서. 정말 미안해. 잔디 마음 아프게 한 거 두고두고 갚을게. 용서해줘. 그분이랑 어떻게 헤어지셨어요? 10년도 넘게 혼자 쌓아온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단 한 번 용기를 냈어요. 발렌타인데이에 그 사람한테 닿질 못했어요. 내 마음이.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싹 비워졌어요. 썰물이 빠져나가듯이. 그러니까 가을 씨도 후회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해보세요. 유채밭에서 사색하기엔 상황이 좀 급박하지 않나? 이런 나이에 갑자기 정략 결혼이라니. 우리들 세상에선 뭐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야. 선배도 이런 미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? 글쎄, 이런 미래든 저런 미래든 뭐 그리 달라 보이는 건 없으니까. 어떻게 하나뿐인 자기 인생을 두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? 선배가 그러니까 누구도 선배 곁에 머물 수가 없는 거라고요. 이제 우리 가족 내 약점 좀 알았다고 잘난 척하는 건가? 대체 왜 안 나갔던 거예요? 3년 전 발렌타인데이.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. 준표, 잡고 싶다면 시간이 없어. 널 알게 된 후론 내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. 네가 행복해지는 거, 더 이상 울지 않는 거. 교정에서 처음 봤던 날처럼 환하게 웃는 거. 내일이 지나면 네가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될까 봐 겁이 나. 걱정 마세요. 웃을 수 있어요. 웃을 거예요. 선배가 보고 있으니까. 어, 그래. 내일부터는 진짜 한 가족이 되네요. 신화와 JK,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건배하실까요?
어디까지 각오가 된 거야? 방공할 필요 없어. 네 결혼식 보러 온 거 아니니까. 알아. 나 안심하지. 구준표, 어디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묻고 있어. 어디까지면 되는데? 모두 다. 가족, 신화그룹, 그리고 어쩌면 구준표라는 그 이름까지도. 설마 내일 널 데리고 식장에서 도망쳐달라는 그런 얘기할 건 아니지? 한 대만 쳐주라. 뭐? 농담 아니야. 너한테 맞아야겠어. 준표야. 할 말이 있어. 하재경, 넌 나랑 결혼하면 안 돼. 준. 미안해.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. 태어나 처음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여자뿐이야. 그래도 넌 나랑 결혼하고 싶어? 응. 제정신이야? 알어. 그 여자가 금잔디라는 거. 그런데 그런 너라 더 하고 싶어. 구준표. 용서해줘. 싫어. 우린 내일 이 자리에서 부부가 될 거야. 과거가 어떻든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서로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게 될 거야. 그러니까 넌 나한테 용서를 빌 일도 내가 용서할 일도 없는 거야. 나 먼저 가볼게. 준표야. 시간 다 됐다. 이제 내려가야지. 우빈아, 팔 좀 부러뜨려주라. 뭐? 준표야. 시간 없어. 네 실력이면 한 방에 가능하잖아. 진심이야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넌 상관 말고 나가 있어. 기껏 생각해낸 방법이 고작 이거야? 이런 식으로밖에 멈출 수 없다면 차라리 가. 이렇게 도망치면 언젠가 다시 반복될 거야. 그럼 하지 말라고 말해. 가지 말라고 말하란 말이야.